대한민국 방산 수출은 화력 부문 세계 1위, 종합 세계 2위 가능하다. 체코는 심각한 포탄 부족으로 전선에서 후퇴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6개월 안에 155mm 포탄 최대 100만 발을 보낸다고 발표하였는데요. 이에 필요한 자금도 14개국에서 약 2조 6천억을 거두어 놓은 상태입니다. 미국은 작년에 동결되었던 610억 달러의 우크라이나 지원 법안이 승인되어 이미 우크라이나의 본격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나토는 우크라이나의 연 400억 달러의 지원을 가결하고 G7은 러시아 동결 자금의 이자를 담보로 500억 달러 차관 제공에 합의했습니다. 이들을 모두 합하면 무려 1,5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00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자금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혜택은 결국 주로 미국과 유럽의 방산 기업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될 것인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방산 수출에 눈을 뜬 국내 방산 기업도 얼마만큼의 파이를 가져올지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특히 당장 급한 우크라이나의 무기 수요 외에도 구소련제 무기를 사용하는 동유럽 국가의 무기 현대화 사업과 그동안 보류되어 왔던 서유럽의 무기 교체 사업까지 감안한다면 향후 20년 안에 적어도 1천조 원 규모의 거대한 무기 시장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는 2차 세계대전 후 열리는 세계 최대의 무기산업 포황이 될 것입니다. 이런 계획이 발표되고 실행에 옮기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EU 국가에서 생산된 무기를 사용하자 미국이나 한국 무기를 사지 말자라고 대놓고 한국을 견제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폴란드가 발끈하고 나섰는데요. 지금 포탄이 없어 전쟁에서 지게 생겼는데 찬밥 더운 밥 가릴 때냐. 프랑스는 이번 전쟁에 헛소리나 하고 다녔지 실질적을 행동한 게 뭐 있냐라고 비판했습니다. 세계 3위 무기 수출국 프랑스는 요즘 원전과 각종 방산 분야에서 급 부상 중인 한국과 곳곳에서 부딪히며 불편한 심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2023년 한국 방산 수출이 140% 증가된 173억 달러를 달성했으며 한국 정부의 목표대로 올해는 200억 달러를 넘어설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중에 폴란드, 루마니아를 비롯한 유럽으로 수출이 늘어나자 디플로맷의 외교 전문가 에이브람스는 칼럼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요. 지난해 폴란드가 K2 흑표전차 천대 도입을 시작으로 K2 전차의 유럽 진출은 지상전 힘의 균형을 위한 잠재적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한국에 밀려 유럽 방위 산업이 쇠퇴하리라는 전망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어 그는 한국 전차의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등의 진출로 구형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보낼 수 있게 되었는데 동유럽 국가들의 오래된 러시아제 전차뿐만이 아니라 독일 레오파르트2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결과를 낳았으며 이 같은 K2 공급 속도가 폴란드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독일의 레오파르트2와 미국의 M1 에이브람스 전차와 대조된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는 칼럼에서 독일과 미국의 전차와는 달리 K2 흑표전차는 가격뿐만 아니라 신속한 납품 속도 외에도 현대 및 미래 전장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뛰어난 성능에 기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필자 에이브람스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국은 동유럽의 신흥 군사강국으로 떠오르는 국가들에게 기술 이전과 공동생산 및 완제품을 공급하는 주요 공급업체로 부상했으며 이는 이번 전쟁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나토 간의 광범위한 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분석했는데요. 한국의 K2 전차가 나토에 신속하게 도입되면서 열세를 면치 못하던 지상군 힘의 균형이 빠르게 바뀌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폴란드뿐만 아니라 터키 역시 K2 전차를 기반으로 하는 알타이 전차, 특히 이번에 완전 국산화한 한국의 파워팩까지 도입함으로써 300대를 추가로 생산할 계획을 밝혔으며 노르웨이와 핀란드 역시 K2 전차의 주요 잠재 고객으로 간주된다고 전했는데요. 그는 폴란드가 진행한 대규모 K2 전차와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과 같은 무기의 대규모 인수는 상대적으로 국방비가 적은 유럽 국가에서도 국방의 현대화와 군사력 강화가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서방 전차의 경우 주문 후 인도까지 빨라야 5년 가까이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들은 변화가 필요할 것이라며 한국은 특히 지상군에 있어서 나토의 대러시아 전략의 잠재적인 게임 체인저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강세가 유럽 방위 산업의 쇠퇴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필자 에이브람스는 내다봤는데요. 미국 F-35가 유럽 전투기 유로파이터, 라팔을 제치고 유럽 국가의 모든 입찰에서 승리한 것과 같이 K2, K9 천무가 F-16, F-35와 같은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즉, 이 말은 전투기는 미국산으로 지상 장비는 한국산이 점령할 것이라는 분석을 한 것인데요. 정치적 입김이 좌지우지되는 유럽에서 통했다는 것은 성능 검증이 끝난 것이며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 삼성이 처음 핸드폰을 도전했을 때 노키아, 소니, 모토롤라가 세계 시장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MZ세대들은 노키아, 소니, 모토롤라라는 이름도 모를 지경으로 삼성과 애플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산 분야도 일이 되지 말란 법이 있을까요? 군사 전문가들이 경제 산업 분야의 위대한 성과와 현재의 탄탄한 우리 산업 경쟁력을 이해한다면 산업의 한 분야인 방위산업도 이러한 성장의 길로 진입해 갈 것임을 어렵지 않게 눈치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방산 기업들은 그동안 한정된 우리 군대를 위한 생산에서 벗어나 해외시장 개척의 성과를 이루기 시작한 지금은 도전과 개발 정신에 불타고 있습니다. 국가 또한 방산을 국가 육성 사업으로 지정해 ADD와 유관기관이 R&D에 막대한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는데요. 우리는 6, 70년대 아무것도 없던 나라가 정부 주도하에 경제 성장 정책으로 기적을 만들어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 기업들은 그때의 신생 기업들과는 차원과 레벨이 다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NEX1, 현대로템, 카이, 현대중공업 등 각 해당 분야에서 이미 탑클래스의 기업체들입니다. 오히려 10년 뒤 수출 시장에 뛰어들 KF-21 보라매까지 가세하는 시점에서는 세계 4위가 아니라 첨단 무기 수출국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방산 수출국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그리고 미사일, 전투기에서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전차와 장갑차, 자주포와 같은 화력 부문에서는 오히려 세계 1위 수출 대국의 지위에 오를 것이라 예상됩니다. 대단한 대한민국은 충분히 가능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강대국 코리아 TV는 구독자님들이 애청해주시는 1분 쇼츠 영상에 보다 특화된 채널입니다. 쇼츠 영상의 지속적인 사랑에 감사드리며 멤버십 가입으로 더 큰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 강대국이 되는 그날까지 강대국 코리아는 달려갑니다. 구독, 좋아요, 멤버십은 애국입니다. 감사합니다.